누가 갈 수 없다 하네.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나 접어두었던 지도를 펼치며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 별을 심어두었네. 모두가 갈 수 없다 하네. 모두가 꿈도 꾸지 말라 하네. 그렇게 갈 길을 막아도 내 별을 찾아 떠나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내 꿈을 펼쳐나가는 길, 뒤돌아보아 후회가 없는 어둠 속에 더 빛나는 내 꿈. 이제 또다시 시작한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재산도 뭔데? 꼭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가씨, 마담 시도브 하우스 젠틀맨, 유불리아 제뜸 WGN 아름다운 숙녀분과 함께하다니 영광입니다. 조선 사람이셨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러시아 사람이죠. 어머, 저도 그런데 조선의 피가 흐르는 러시아인이 같은 칸에 둘이나 있다니 대단한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대단한 우연이군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긴 여행길 심심하던 차였는데 말동무가 생겼네요. 그렇군요. 레슬링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 대러시아의 니콜라이가 은메달을 땄대요. 그렇습니까? 이번 런던 올림픽은 재미있어요. 이변이 많거든요. 니콜라이가 아르보를 이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핀란드는 지금쯤 아비규환일 거예요. 핀란드의 희망, 러시아가 꺾다. 신문에는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거고, 그렇죠? 네. 이참에 금메달까지 딴다면 온 러시아가 빈 보드카병을 흔들겠죠? 네. 원래 그렇게 재미없는 타입이세요? 네. 아우, 뭐지 뭐. 조금은 더 재미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이런 엔딩이라니. 미스터 초이, 연애주의 패치카라 불린 남자 맞죠? 기토 가보냈어? 글쎄, 자신이 온 젊음을 바쳐 세운 철로 위에서의 죽음이라. 낭만적인데. 낭만적이라. 그것도 나쁘지 않군요. 웃어요? 이봐요, 난 지금 당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고요. 날 설득해봐요. 내가 당신을 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왜 러시아의 거부가 희망도 없는 조선 따위의 독립에 전부를 걸고 있는지, 왜 그런 무모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꿈이라. 버튼 짓하지 않는 게 좋아. 당신은 그 꿈을 믿지 않소? 꿈? 조선은 끝났어. 대한 독립이라는 건 이상주의자들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 부시킨을 좋아하시오? 뭐라고요? 삶이 그댈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요. 우울한
어두운 날들이 지나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건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건 또다시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오. 미스터 초이,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셨군요. 당신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군요, 알렉산드라 김. 이렇게 직접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주의 거인을 한 번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브라우닝 앤 1900, 슬라이드 방식 8발 들어가고 총신을 줄여서 휴대하기 좋죠. 그리고 부탁하신 나머지 물건입니다. 박 선생께 감사 인사 꼭 전해주십시오. 좀 전에 무례를 용서하세요. 저희로서도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 이해합니다. 확신이 필요했겠죠. 짓궂으시네요. 헌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최신식 권총을 요청하신 이유가 뭐죠? 선생님?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할 겁니다. 미냐 자붓 올가 야 라들라 시바 블라디보스트 게브라지가르 드비지아니아 자네사비 슈마스지 야추 바잘리사 스파미 스파이에 스토레 에텔로스카스 오무시니 까르토파 야르블류 이빠카토랑 다스코요. 를 만들어 주신 패치카 초이 아저씨가 간식을 사 가지고 오셨는데. 고영! 아저씨께 그동안 공부한 거 멋지게 보여드려야겠죠? 네!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하면 따라해 보세요. 네! 가물가물 가물치. 가물가물 가물치. 나리나리 개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다닥다닥 여드름. 다닥다닥 여드름. 아유, 다 기억하고 있었네.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리랑이 맞춰서 해볼까요? 네! 근데 수염난 친구, 자꾸 장난칠 거야? 선생님이 물으면 씩씩하게 대답을 해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율동에 맞춰서 잘 해봅시다. 네! 네! 아주 똑똑한 친구들만 모인 모양이네. 학교에 네. 있으니까 좋아요? 네! 아저씨도 여러분이 이렇게 즐거운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역사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특히 러시아어는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더 공부를 하면 아저씨가 저기 멀리까지 유학을 보내줄 거예요. 우와. 아저씨, 유학이 뭐예요? 바보야, 그것도 몰라? 놀러 가는 거야. 맞아요. 유학은 놀러 가는 거지. 아저씨는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우와, 아저씨 원래 부자였어요? 아니, 아저씨는 저기 멀리 함경도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아주 거지꼬맹이었어.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그만 집을 뛰쳐나왔지. 헐, 진짜요?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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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무슨 놈의 학교? 어른 우리 동생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어디 가니? 이 정간난 새끼 돌아오면 공기를 잘라. 흥, 누가 돌아간대? 또 굶기게 뻔한데. 굶기 싫으면은 일을 좀 하란 말이다. 일을. 아니 밭에서 돌 좀 골라내리니깐 너는 또 어디를 나다니네. 왜 가난할까, 왜 배고파야 하나. 매일매일 지치고 너무 힘들어. 가난이 싫어 벗어날 수 있다면 가난이 싫어 벗어나고 싶어. 밥도 없는 지긋지긋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이 가난이 싫어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선장스키? 나쁜 스키, 서운장 스키, 코큰 스키. 이 스키. 왜 이 저 스키? 어? 꼬맹이 죽었을게 살았을게? 근데 어디서 똥 냄새 난다 스키? 아따, 너한테 나는 냄새야 시방. 야 이 스키야. 마. 우린 지금 러시안 선어 스키야. 왜 한국말이야 스키야? 미안해 이 새끼야. 근데 꼬맹이 죽었을게? 추워. 까비단! 선장스키! 선장스키! 맞추고 착한 선장 세메도비치. 한경도 거리 소년의 운명을 바꾸네. 쓰러진 손을 잡아 이
초이, 책 그만 읽고 성당 가야지. 오늘 세례받는 날인 거 안 까먹었지? 네, 안 까먹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아, 초이. 자, 가자, 늦겠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여기도 네 조국이란다. 네, 어머니. 세례명을 표트로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표트르 세메노비츠 초이라 불러야겠구나. 표트르 세메노비츠 초이? 꿈속에서 나 고향에 다녀오는 아이, 조국을 빛내는 큰 별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초이 꿈은 뭔데? 꼭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요. 초이, 바다로 떠날 준비는 됐겠지? 네, 선장님! 우와, 모두 출항 준비! 초이, 조심해! 다치겠다! 모두가 할 수 없다 하네.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나 접어두었던 지도를 펼치며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 별을 심어두었네. 모두가 갈 수 없다 하네. 모두가 꿈도 꾸지 말라 하네. 그렇게 갈 길을 막아도 내 별을 찾아 떠나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내 꿈을 펼쳐나가는 길 뒤돌아보아 후회가 없는 어둠 속에 나 빛나는 내 꿈. 이곳은 폭풍우를 발견해
세메노비츠 초이. 고려인들과 함께 연해주 경제를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여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의 명의로 훈장과 예복을 하사한다. 감사합니다, 폐하.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내 꿈을 펼쳐나가는 길.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이 거친 광야에서 나 이겨내고 살아있다면 다 함께 조국으로 돌아가 살겠네. 가난을 나눠 주위를 덮고 아파도 아프지 말아야 해. 우리는 꼭 돌아갈 거야. 빛나는 꿈을 이루어. 우리는 꼭 돌아갈 거야. 빛나는 꿈을 이루어. 멀고만 조국을 향하여. 함경도에서 가난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최재형. 11살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그는 마음씨 좋은 러시아 선장 부부를 만나 철학, 수학, 역사, 영어 등 수많은 지식을 빨아들이며 10대에 이미 두 번의 세계 일주를 경험한 유능한 인테리가 되었습니다. 무역과 군수 산업으로 큰 돈을 번 그는 1895년 조선인 출신 최초로 러시아 관료인 도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을 위해 사업을 열고 부를 나눠 연해주의 거인 시베리아의 난로 패치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좋다. 자자자자자자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아, 또 뭔데? 오늘 우리 연해주 최고의 부자 최도원 나리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최도원! 최도원! 어쩔 수 없죠. 오늘도 무료로 여러분께 돈 버는 법을 전수해 드리죠. 눈 감아도 돈, 눈을 떠도 돈. 돈 벌고 싶죠? 삶은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돈은 그대를 속이지 않죠. 돈이 많으면 죄가 무척 크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죄는 더 큽니다. 돈만 많으면 걔도 명첨지가 되고 전혀 불알도 살 수가 있어. 돈이 많으면 귀신도 다 부릴 수가 있죠. 더해. 돈이 없으면 적막공산, 돈이 많으면 금수강산. 여자는 돈 많은 남자보다 남자 없는 돈을 더 좋아하죠. 돈은 사랑보다도 사람을 더 바보로 만들고
돈은 신사를 만들지만 지나친 돈의 욕심은 악한을 만들죠. 돈이 말하면 진실도 침묵을 한답니다. 하지만 돈을 받으면 자유를 잃지요. 돈 조심합시다. 돈. 하여튼 우리 최덩어리는 참 아무도 못 따라간단 말이야. 야, 그나저나 중국에서 삐쩍 말해서를 들어와가지고 몇 배로 팔 생각을 다 오냐? 소는 어? 뻥을 튀겼나 보지. 거물이라도 매겼나 보지.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 아, 참. 그리고 뭐 또 이번에 이상한 거 들었다면서? 아, 장미하고 딸기. 장미? 딸기? 그린반도에 갔더니 여기하고 위도가 똑같더라고. 거기서 딸기를 띄워왔는데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아요. 야, 역시 크게 노는 사업가라 그런지 아이템도 참 독특하구만. 아니, 딸기는 그렇다 치고 장미가 근데 여기서 팔려? 안 팔려. 어? 팔 거야, 팔 거야 장미. 안 팔려. 아, 모르는 소리. 팔리지, 아 팔려. 장미는 사랑의 꽃, 해군 장교들 바다엔 안 빠져도 사랑엔 푹 빠진다네. 내 사랑 그녀에게 무엇을 건넬까. 한 송이 붉은 장미를 건네봐요. 사랑에 빠진 그녀 입을 맞추며 사랑의 바다에 퐁당 빠져버리지.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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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티나게 팔려.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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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티나게 팔자. 기발하게 팔아 기똥차게 벌고 잘 벌어 잘 쓰는 최고의 장사꾼. 전 세계 어디든 못 파는 게 없지. 돈 벌어서 함께 잘 살자 하래. 머리가 비싸난 최고의 장사꾼. 연예주 최초로 공원 만들었지. 이만큼 띄우면 술값은 내야지. 우리 둘의 물줄 따뜻한 대치. 그 시끄러워서 술을 마실 수가 없구만. 어디서 조선인들이 감히 소리를 높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늘같이 높으신 일본 관료님께서 계신 걸 제가 깜빡 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나, 여기 러시아 땅인데. 맞아. 얘 러시아 스키? 나 러시아 국적. 응? 맞아.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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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디서 조선 개가 처지나 썩은 된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뭐 이 쪽발이 새끼가. 근데 제발. 그러니까 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본도 조선도 아니니 서로 언행을 좀 삼가도록 합시다. 러시아로 귀화했다 이건가? 그래도 니들 비는 못 속여. 비가 아주 더럽거든. 야, 이 양반아, 술 마시러 왔으면 어? 그냥 곱게 쳐 마시라고. 아, 미쳤나? 감히 대 일본 제국에! 기토상! 기토라 했나? 억울하면 신고해. 일본 놈이랑 러시아 관료랑 누가 이기나 보지. 걸었으죠. 에이, 다시 놓지 마라 이 쪽발이 놈아. 저 더러운 일본 놈들 술만 다 먹였네.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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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최재영 최재영 최재영! 최재영! 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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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사랑!
재밌잖아. 야, 그리고 선빵언니 채봉질이 날렸다고. 얘는 보조. 다 봤잖아. 진짜 어떻게 그럼 우리 거상 양반께서 시원하게 술이나 한잔 쏘시든가. 아, 술? 그거 못 쏠 거 없지. 속도 시원하겠다. 자, 내가 한 잔 쏩니다. 쓰라! 쓰라! 넌 최고. 아무데도 좋아. 돈부터 밟아보자 누가 봐도. 이 봐줘. 큰일 났어 큰일이. 왜? 일본 놈들이 고종왕제를 강제로 끌어들였다고. 뭐? 담비가 처음 내려 만 사람을 적셔주니 부상과 근역을 어찌 다르다 논하리요. 함룡전 위에 있을 빛이 새로워지니 두 땅이 하나 되어 천하가 보미로다. 여보? 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 뭐 무슨. 당신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지난번에는 돈 연봉 전부를 장학금으로 주자더니 이번엔 또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했대. 부지마씨. 해이금 일사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완전히 말아먹겠다는 심상이야. 군대는 이미 해산당했고 외교권도 이미 박탈됐어. 이러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녕 사라질까 두렵네. 여보. 가슴은 찢어지고 머리는 허옇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조국이잖아요. 하지만 귀화를 했다고 피가 바뀌지는 않아요. 고민이 왜 필요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여보, 고마워. 선생님? 빅토르, 자네 왔구만. 나가실 시간입니다. 아침 먹고 가요, 길스. 아니, 빅토르. 아침 안 먹었죠? 아니요, 전. 조선에서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가 좋다면서요? 저 형수님, 저... 때가 아니라 때깔, 때깔이 좋다입니다. 빅토? 네, 형수님. 굶어요. 아니 그게 저 형수님, 형수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제도 언나리. 너무 오랜만이시다, 섭섭하게. 아, 좀 자주 좀 오세요. 맨 끝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넨 잠깐 나가있게. 내 자네를 안중근이라 불러야 하나, 안응칠이라 불러야 하나? 그것까지 알고 계셨군요. 러시아에서 신분을 숨기고자 어릴 적 쓰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이라. 안중근. 신중함이 마음에 드는구만. 러시아에 온 것을 환영하네. 안녕하십니까, 도원나으리. 이 무리하게 무슨 짓입니까? 자넨 누군가? 기억을 못하시나? 허기사, 사소한 폭파 사건을 대단한 사업가께서 기억하실 리는 없겠지. 폭파... 자네 설마... 기토 각하의 전원이시다. 뭐 놀랄 건 안 되고. 아, 몸 조심하라고. 다 보고 있으니까. 당신도 몸 조심해. 우리 가게는 총질 금지거든. 거기 문 뒤에 덩치 들었지? 알았네, 알았어. 자, 그럼 또 보자고, 제재형.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았어. 빅터?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거 초면부터 험한 꼴을 보였네. 아닙니다. 일본 놈들 러시아 땅에서도 안하무인이군요. 안군, 의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네. 네, 말씀만 하십시오. 동의회를 조직하고 싶네. 힘이 되어주게나. 부대치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하지만 아직 무기와 훈련도 충분치 않은 건 사실이잖소! 그럼 그놈의 한글신문이나 찍어내고 외놈들 눈치나 보고 있는 게 국권회복이란 소리요? 두만강과 압록강 상류에서도 의병들이 분기하여 일본 놈들과 싸우고 있네! 국내 진공의 적기야! 그놈의 동의에 결성한다고 돈을 13,000루블이나 쓰면서 애꿎은 사람들만 홀려놓고 이제는 질질 시간만 끄는 이유가 뭔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내 진공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의병대와 동시에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식무기도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수청 쪽에서도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시끄럽네! 당장 명령을 내리고 군자감을 겨내놓게! 하지만! 자네는 외놈들 편인가 러시아놈들 편인가? 최재형, 혹시 친일파 아니야? 박영효를 따라 일본에 가서 6개월이나 있었다는데? 그 허구한 날 학교나 계속 지어대는 것도 노비 출신이 출세 좀 했다고 존자랑하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집집마다 최재형이 초상화 걸어놓고 존경한다 하지만은 도헌이 뭐 하는 거야? 고려인 등쳐먹는 러시아 정부의 앞잡이지 뭐 앞잡이. 도대체 러시아 관료가 조선 동네에 왜 관심을 갖는 건가? 내가 조선이기 때문이요. 비록 내 국적은 러시아나 내 피는 대한이란 말이오. 웃기지마! 그래봤자 넌 러시아 정부의 개야! 선생님, 해방된 조국에서 내 목숨을 내려놓고 싶었네. 가진 걸 다 털어놓고 살아도 말이야. 외놈들에게 핍박받는 우리 민족, 내 조국을 위해 그렇게 한 줌 흙이 될 때까지, 한 줌 흙이 될 때까지.
달렸어요 달렸어요 앞만 보고 쏜살같이 달렸어요 내 어깨가 무거운 줄 모르고 달려왔어요 달려왔어요 내가 살았던 조국에 나의 동포를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내겐 꿈이 있어요 내겐 꿈이 있어요 내게 꿈이 없었다면 내게 꿈이 없었다면 앞만 보고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나라 잃고 광야를 헤매지만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찾아가야죠 우리 다시 함께 달려가요 동지들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는 언제까지 사소한 주장으로 분열되어 저들이 대륙에서 미쳐 날뛰도록 내버려둘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분열이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단합이 아니겠소 제발 조국을 위해 하나로 뭉쳐 우리의 번때를 보여줍시다 동지들 지금은 나라 잃고 광야를 헤매지만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찾아 강한 재력과 사회적 명망을 가진 그가 연해주 독립운동의 핵으로 부상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일본의 압력도 러시아의 정략적 견제도 아닌 노비 출신이었던 그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받아야 했던 신분차별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최재영을 연해주 항일운동의 핵심 배우로 지목하고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만수 호코쿠카이 하이! 지난달 북부 및 서부의 소규모 도시가 러시아 신식무기로 무장한 조선 의병에 의해 침략당했고 이달 초 부산시까지 침탈을 당했습니다 최지영 또 그놈인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조세직! 그놈만 제거하면 저런 가짜는 의병놈들의 국내 진공도 빌어먹을 외교 압박도 다 사라진다 저 빌어먹을 언론 외교도 다 그놈 짓이야 현재로선 이범윤과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견된 밀정에 의하면 비밀리에 얀체의 남쪽 버터공장 바라노프스크 지신어에 각각 병력을 나누어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일본 제국의 반격을 두려워 막아라! 그놈이 반격을 두려울 것 같나? 수청 주풍지역까지 그놈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 없어 연해주 17만 조선놈들 중 가운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놈들이 1만 명이 넘어 숨어서 하는 놈들까지도 하면 그 숫자는 엄청난 거야 그놈들 머리통이 바로 최종 그놈이란 말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놈 목을 가져와 현재 최정 가까이에 밀정을 심어두었습니다 반드시! 만수
너도 조선증이었지? 내가 널 믿어야 하는 이유는? 카카, 최정은 제 형을 죽이고 시체까지 빼돌린 제 원수입니다.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 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최재형을 반드시 체포해 제 의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요시 대노예가 반절 대노예가 반절 대노예가 반절 국내 진공작전의 연이은 실패로 연희주의 의병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러일전쟁에 패배한 러시아는 일본의 압박으로 최재형의 자금줄을 하나둘 차단하고 밀정들은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1909년 최재형의 집 지하에서 젊은이들이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고 쓰고 단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안중근 아저씨 생각이 나네요. 내 어린 기억의 아저씨는 늘 화약 냄새를 풍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과 동포의 이름으로 손가락 잘라서 맹세하니 정부의 큰 뜻을 살피소서. 침략의 원흉이 도와 매국노 이완용을 3년 내에 처단하지 못하면 자살로서 동포에게 속죄하리라. 나 한종호, 혹시 모든 것이 실패될 경우 내가 최후에 나설 것이요. 대한독립 만세! 정부가 세상의 저함이여 그 뜻이 그도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고 관청은 어떤가? 최신식이라더니 성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잘 됐네. 선생님. 상황이 좋지 않네. 아무래도 일본이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아. 밀정들의 암약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가야죠. 너무 걱정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겐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최선은 다하겠지만 한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거다. 애당초 목숨을 걸고 시작한 일입니다. 거사 후 얼마간은 옥살이를 하게 되겠죠. 저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입니다. 일본은 이때의 저격을 암살이 아닌 정당한 군사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과 군의 대결이니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리라 믿는다. 하늘이 내게 준 기회, 평온한 마을을 짐승들이 망쳐놓을 때, 포수가 총을 드는 일은 마땅합니다. 서방이 조여드는 어둠 속인데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한 줄기 빛. 너는 별 중에 큰 별, 북극성이다. 지금까지 그리고 나중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줄 우리의 배치가. 큰 제목이 될 푸른 소나무, 불에다 생가지 넣으려니 연기가 나는구나. 매워서 매워서 자꾸 눈물이 난다. 반드시 돌아와서 어머니 모시고 좋은 남편과 아비가 되어, 반드시 돌아와서 쑥떡도 밭떡도 하고 강가에 앉아 장기 한 판 두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다. 헤매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재산도 팔고 목숨도 팔아 길도 없는 골짜기마다 동지들 될 때까지. 그래, 한 줌 흙이 될 때까지. 앞으로 조선 놈들이 왜 독립할 수 없는지 아나? 무식하기 때문이야. 그나마 배웠다는 놈들도 돈 몇 푼 관직 하나면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이 수두룩하지. 지 누이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도 지 누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지 형제들이 다른 나라에 징용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을 놈들이야. 그런 놈들 가운데서 똑똑한 척, 의로운 척 해봤자 지들끼리 깎아내리는 게 천성인 바보 같은 놈들이란 말이다. 절대로 우리 동방의 군자국, 대일본 제국을 이길 수 없는 자명한 이유지. 무슨 말씀이신지? 최재형, 그놈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기획하고 있다. 만추! 하이! 밀정들을 소집해라. 우리가 먼저 덫을 놓는다. 언니, 어떡해요? 여기서 개죽은 당할 수는 없어. 이쪽 놈들이 사방에 깔렸어요. 잡아! 언니, 함정이야. 서둘러. 먼저 가. 잡아! 자살해도 상관없다. 허수자다. 당장 체포해. 여기서 개죽을 당할 수는 없어. 뭐를 위해서? 형, 빨리! 제가 그냥 통과하고 있어. 뭔가 잘못됐어. 안영에게 빨리 알려야 해. 이제 안중근 한 놈만 남았다. 내가 들어가서 5분이 지나도 기별이 없다면 싹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안중근! 오랜만이군 만수. 총을 내려놓는 게 좋아. 자네는 안중근이 아니라 러시아 관료를 겨누고 있는 것이니까 말일세. 최재형? 함정을 눈치 못 챌 거라 생각했나 보군. 러시아에는 내 친구들이 많지. 상관없어. 어차피 잘 됐지. 어차피 내 목적은 당신이었으니까. 날 원망하나? 원망? 그 더러운 냄 닫아! 당신이 내 형을 죽였잖아. 당신이! 사건을 덮었어.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지.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게 당신 같은 더러운 사업가니까. 내 어머니는 시체도 찾지 못한 채 형을 그리워하다 내 품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원망하라! 돈은 그 더러운 입 놀리지 못하게 해주지. 만수야! 길수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만수야. 너 뭐야? 그만둬, 만수야. 미안하다. 좀 더 좋은 시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난치지 마. 우리 형은 죽었어! 폭파사군! 그건 위장이었어. 난 이미 밀정의 표적이 되어 있었어. 사실세. 그래서 어머니께도 알릴 수가 없었어. 거짓말! 그놈아니야! 안돼! 하지마! 길수건! 배신자! 길수건, 정신 차려! 길수건! 왜? 왜? 이러세요. 형! 이 뜬신같은 형아! 만수야. 길수건. 미안하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어.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까지 형을, 형 이름만 부르다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난 뭐야! 어머니보다 이딴 조국이 더 중요해? 이 서러운 러시아까지 와서 독립운동 하겠다고 우리. 그럼 난 미안해.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닥쳐. 나도 엄지 엄청 보고 싶은데. 그럼 일어나. 일어나. 보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일수고 죽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또! 꼬레야 울어! 꼬레야 울어! 꼬레야 울어! 대한통립 만세! 불어라 바람아 내 맘대로 불어라 너는 내 마음 알 거야 너는 내 마음 알 거야 내 맞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급식거리며 살아왔는지 너는 알 거야 나는 이제 가야 할 길이 없다 손금처럼 펼쳐졌던 길이 없어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의 배우는 나 누구인가? 나 혼자 결정한 일이다 최재형인가? 배우는 최재형인가? 협조한다면 선처하겠다 나의 배우는 독립을 열망하는 대한제국이다 끝까지 배우를 불지 않는다면 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 알고 있는가? 일본에는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는가? 불어라 바라봐 느세차게 불어라 먼저 길을 떠나신 우리 어머니 어느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라마 너는 알 거야 를 데려가다오 나는 이제 가야 할 길이 없다 손금처럼 펼쳐졌던 길이 없어 조마리아 여사님, 이 추운 새벽에 왜 나와 계십니까? 여사님,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이 화자는 친형제와 다름이 없으니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최 선생님... 네... 내 아들 중근이는 옳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중근이가 국제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반드시... 수의를 이미 보냈습니다.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이 나더라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이엄이 밤새 내 수의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 위해 싸우다 죽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
말고 당당히 생을 마감하라. 하늘님 거기 계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구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니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주님 거기 계셔. 누군가는 아들을, 누군가는 형제를 잃어야 했던 시절이 더디고 아프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웅으로, 누군가는 배신자로 가혹한 현실 속에서 선택은 늘 불확실했습니다. 거인이라 불렸던 최재영도 시베리아의 혹한을 넘어서는 냉혹한 현실과 계속되는 일본의 압박에 하루하루 악몽 같은 나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상해에 쏜 여운형이라 합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 다들 잘 계신가? 임시정부 구성 문제로 다들 정신이 없으십니다. 조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경성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조선 3천만 동포가 만세를 외칠 것입니다.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알겠네. 문창범 의장과 상의해보겠네. 만세운동을 준비하도록 하지.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상해 임시정부 측에서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수락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뜻은 고맙네만 상해로 갈 차비가 있다면 그 돈으로 총이라도 한 자루 더 사서 우리 독립군에게 보내겠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겠네. 겨울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
칠 때에도 강이라 했고 흐르던 물이 말라버리던 때도 우리는 강이라 불렀는데 무적의 칼이니 악마와 나라를 도둑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활기하라 분리꾼이여! 육타 결전으로 경쟁을 완성을 지어다! 동경의 여자 유학생 대표 김마리아입니다. 우리 여학생들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의 반일리적 식민지만의 걸 규탄하며 여성들도 최후의 승자까지 주장합시다! 이어진다고 우리들 중에서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부안의 태극기를 꺼내어 목청껏 외쳐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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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chofield. 난 Schofield입니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당신 지켜봐서 쿰쿰합니다. 유관순, 당신 왜 목숨 걸고 만세 부릅니까? 나라를 잃어봤습니까? 나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허나 내 유일하게 슬픈 게 있다면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칠 목숨이 왜 하나가? 당장 옆에 내 목숨도 있구만. 내래 함경도 동풍신이다 여기 내 목숨도 있다 나 수원기생 김향하다 성남 광주의 한백봉이여 횃불과 태극기를 들고 말마다 이어가며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안동의 파라코 김영환이여 내 천부를 바치리다 나 광주의 조경환이여 만세를 외칩니다 나 강원도 유상근이래요 내 목숨 들시오 나 파결 일본에서도 만세를 와타시와 카네코 후미코 데스 니온이 타다카오스 같다니 강케키가 고미하게 듣기마스 미국의 도산한 청합니다 북미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동포 여러분 지금 조국에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다음으로 일어섭시다 나 백두산 후랭이 홍범도 의병과 포수를 모아 투쟁하겠소 러시아 연해주 최재형이요 온 세계가 듣고 있어 일심동맹 붉은 피로 독립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일어나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를 불러
때까지! 한중 회귀될 때까지! 만만세! 아
사랑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초이 꿈은 뭔데? 꼭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